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문학의 대표 최웅순입니다. 오늘도 윤석산 교수님의 시 창작론 책을 가지고 글을 쓰기 위한 독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. 좋은 글을 쓰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권유해 왔습니다. 읽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그 장르만의 문학적 관습을 터득하여 읽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 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문학적 관습 형성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, 이런 관습 따라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. 그러나 무조건 많이 읽었다고 좋은 작품을 쓰는 건 아닙니다. 독서의 유형은 크게 이해의 독서, 감상의 독서, 비판의 독서, 창조의 독서로 나뉘어집니다. 이해의 독서는 어떤 독서일까요? 밑줄을 긋고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며 읽는 방식입니다. 그러나 문학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뿐이며 글쓰기엔 별 도움이 안 됩니다. 감상의 독서는 그 글의 재미에 빠져 읽는 방식입니다. 이해의 독서보다는 시 쓰기에 도움이 됩니다. 나도 이런 작품을 쓰고 싶다는 충동이 전개 방식이나 마음에 드는 표현을 자기 작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. 그 작품과 다른 작품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따져보지 않고 읽기 때문입니다. 비판의 독서에 대해 알아볼까요? 그 작품의 테마와 등장인물과 표현의 관계를 따져가며 읽는 방식입니다. 그런 테마에 그런 인물이 적합한가? 그런 상황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어울리는가? 앞뒤 단락이 잘 연결됐는가? 각 문장과 어휘들이 그 인물의 성격과 상황을 잘 반영했는가를 따지며 읽는 방식입니다. 이런 방식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. 그 글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쓰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읽기만 하면 고급스러운 이해의 독서만 될 뿐이지 독서가 재미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. 비평가들은 대개 이런 방식으로 독서하는 사람들입니다. 마지막으로 창조의 독서는 어떤 독서일까요? 머릿속으로는 또 다른 작품을 쓰며 읽는 방식입니다. 그녀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를 읽고 있다고 합시다. 혹시 그녀는 스카프를 매지 않았을까? 맸다면 어떤 색깔일까? 누가 사줬을까? 애인이 사줬다면 그걸 봤던 날 카페에서 고마워라며 바라보던 눈빛과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던 글라스를 떠올리며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며 읽는 방식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읽으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샛길로 샌다는 게 문제입니다. 마땅한 글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
책꽂이에 아무 책이나 뽑아들거나 여행 중에는 신문을 뒤적거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머릿속에 저장해 둡니다. 그렇게 하면 남의 이야기를 빌려오는 게 아니냐고요? 아닙니다. 책의 제목이나 신문과 방송 때문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은 잠재 의식 속에서 저장된 내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.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